사실 계속 불안한 게 네. 하정이 누나는 얼마 전에 했는데 네. 문자를 본인이 전혀 안 읽으세요. 그럼 누가 읽어줘요? 그래서 내가 출연료를 달라 그랬어요. 그냥 0002님 하고 게스트를 쳐다보고 있으면 게스트가 다 읽어야 돼요. 본인의 출연료를 좀 나눠 주셔야 된다고 왜요? 생각해. 다 시키니까. 출연자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려드리고 싶은 거야. 아, 저 그냥 그 다 읽어 주시는데 제가 막 죄송스럽고 왜 난 안 시키지 막 불안하고 그게 최하정 씨가 시킨. 아 그래. 아 그럼 김교현님 매년 5월은 성시경님 추가 콘서트 가는 게 열례. 최하정 누나 참 성격 좋죠. 아, 예. 약간 독특한. 우리가 왜 피해 좀 피하시는 것 같아요? 독특하다고. 네. 그렇죠. 아니 제가 좋다 그랬는데 독특하다 그러고 그러시면은. 알겠습니다. 하정 누나. 약간 근데 독특하다는 게 최고 안전한 표현인 것 같아요. 네. 잘 말한 것 같죠? 적확하다 그러나? 네. 적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. 듣고 계시겠죠? 지금. 아니 근데 성시경 씨 목소리 많이 들으라고 나 너무 좋더라고. 6858님 하고 딱 쳐다보고 있으면 자 김정범님 우리 네. 누나가 밴쿠버에 사는데 시경 씨 시애틀 공연 잘 보고 왔다고 에러 에러 에러